권상우, 이보영 주연의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팬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는 오랫동안 함께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애틋한 사랑을 그린 멜로 영화인데요. 제목처럼 스토리가 워낙 슬퍼서인지 영화를 보고 난 팬들은 눈물을 훔치기에 바쁜 모습입니다. 너무 슬프요, 진짜. 간만에 마음이 좀... 마음이 깨끗해지는 영화. 반전이 좀 있더라고요. 아, 나 그 반전 때문에 더 슬펐고. 아, 저 남자인데 저 눈물 진짜 없는데 이거 보고 막 아우 눈물 막. 너무 슬펐어요.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영화는 매회 매진을 이어갔는데요. 감독과 주연 배우들도 자주 무대 인사를 가지며 팬 서비스에 나섰습니다. 많은 영화 중에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,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일 많이 해주시고요. 1월에는 저희 영화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입소문을 타고 흥행가도로 달리고 있는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. 올해 최고의 멜로 영화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. 감사합니다.